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아 전국에서 성탄트리의 불을 밝히는 점등식이 열렸습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성탄절 문화축제도 열렸습니다. 최근 들어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가 중요해지면서 ESG 경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회에도 ESG 가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가상세계를 뜻하는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메타버스를 통한 선교적 과제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1954년 미 연합감리교회 파송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도시산업선교와 민주화에 기여한 조지 오글 목사의 일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교계 인사들도 참여해 고인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성탄트리에 불을 밝히는 점등식이 진행됐습니다. 또 시민들과 함께하는 성탄절 문화축제도 열렸는데요. 오요셉 기자가 전국 트리 점등식 표정을 전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5.18 민주광장에 대형 성탄트리가 환하게 빛납니다. 광주 기독교 교단협의회는 2021 빛고울 성탄 문화축제를 개막하고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트리에 불을 밝혔습니다. 광교협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모금 발대식도 함께 진행하며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몸소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구나. 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창화한 길이 활짝 열렸다고 오늘 밝혀지는 성탄트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산에선 부산의 대표 겨울축제로 자리잡은 제13회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빛나라 부산을 주제로 한 이번 축제는 내년 1월 9일까지 용두산 일원과 광복로 일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는 평화를 누리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의 빛을 부산에서부터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땅에는 평화를 가져온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면서 부산을 상징하는 이 장소에서 크리스마스 문화 축제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강원 지역 곳곳에서도 성탄트리가 환하게 빛났습니다. 춘천 기독교연합회는 춘천역 광장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갖고 강원 CBS 소년소녀 합창단, 엘림 찬양 선교단 등과 함께 성탄 찬양 공연을 펼쳤습니다. 우리 춘천에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구원의 깊은 소식이 증거 전파되어서 우리 춘천이 행복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도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홍천군 기독교연합회도 홍천터미널 교차로에서 홍천군 성탄트리 점등 예식을 가졌습니다. 홍천군 기독교연합회장 박원재 목사는 성탄의 불빛이 코로나19의 어둠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 환하게 빛나는 성탄트리가 이 땅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오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환기시켜줍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영어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ESG라고 말합니다. 기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선 ESG 경영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데요. 기업뿐 아니라 교회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문화선교연구원이 올 한해 우리 사회 대중문화의 핵심 키워드로 ESG 감수성을 꼽았습니다. 기업이 미래에도 계속 생존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건강한 지배구조로 개선돼야 한다는 이른바 ESG 경영에 대한 요구는 올해 대중소비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문화선교연구원 백광훈 원장은 진단했습니다. 실제 지난 9월 한 금융기업이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30%는 제품을 구매할 때 기업의 친환경 활동 여부를 고려한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54%는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때 10% 이내에 추가 비용을 낼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기업과 가게에는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 소비 행태도 나타났습니다. 백광훈 원장은 특히 자신의 소비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사회적 옳음에 대한 가치를 드러내는 대중 소비 문화의 변화를 교회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에 대해 교인 수와 헌금 액수로 판단하던 것에서 이제는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ESG 차원에서 준비돼야 한다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참여하고 청년 세대들도 참여하는 그런 참여적인 구조의 교회들, 또 뿐만 아니라 교회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또 정부와도 소통하는 공공적 목회를 이루는 어떤 그런 교회됨, 또 재정적인 투명성,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교회의 비재무적인 요소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문화선교연구원은 ESG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BTS의 음악과 영화, 웹드라마 등 K-콘텐츠 열풍, 여성 댄서들의 경연 프로그램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를 올해의 문화 키워드로 선정했습니다. K-콘텐츠 열풍 현상을 통해서는 한국 대중문화가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콘텐츠를 강화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데 비해서 한국 교회는 여전히 신학적, 문화적으로 미국의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또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가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에서 주변인에 그쳤던 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걸 보여준 반면, 한국 교회는 여전히 중장년 중심의 교회 문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계점을 꼬집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 일상이 되면서 가상세계를 뜻하는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메타버스 교회학교 저자 김현철 목사는 CBS TV 파워 인터뷰에 출연해서 메타버스가 일상이 되는 시대에 효율적인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선 교회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메타버스는 가상과 초월의 의미를 가진 단어 메타와 세계와 우주를 뜻하는 단어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가상의 공간을 연결해주는 기술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메타버스에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시대는 교회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전망입니다. 메타버스 교회학교 저자 김현철 목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 환경을 경험했다면서 메타버스를 경험한 세대와 효율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선 교회도 메타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메타버스를 경험한 이 세대들은 오히려 이 메타버스로 서로 소통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더 선명하게 이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육에서 학생들에게 좀 더 복음을 그들의 눈높이에 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기 위해서는 이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 목사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수 장비를 활용해 가상 세계에 접속하는 것만이 메타버스가 아니라 SNS를 통한 연결이나 온라인을 통한 경제 활동 등도 메타버스 영역으로 규정된다며 메타버스를 어렵게 여기지 말자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주일학교 모임을 갖거나 SNS를 통해 성경 공부를 하는 것,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간식 쿠폰을 보내는 등의 활동도 개념적으로 메타버스 영역에 속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라이프로깅이라는 영역인데요. 이 라이프로깅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SNS를 잘 활용하면 이것도 역시 메타버스의 활용법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김현철 목사는 앞으로 산업 분야를 비롯해 많은 영역에서 메타버스가 급속히 확산될 것이라면서 교회도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메타버스 세대를 이해하고 교회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세우고 운행할지 관심을 갖고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야만 메타버스 시대에도 복음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국내 최초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회학교 교재를 발간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교육개발원은 최근 서울 용산구 신용산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메타버스 교재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송태근 총회 교육개발원 이사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목회나 선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다양한 사역들이 효과를 보고 있다며 하나님께서 어린이들을 위한 좋은 방안을 알려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메타버스 교회학교 교재는 교재 QR코드를 통해 메타버스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PC와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습니다. 1954년 미 연합감리교회 파송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도시산업선교와 민주화에 기여한 조지 오글 목사의 일주기 추모식이 기독교 대한감리회 에큐메니칼 위원회 주관으로 오늘 열렸습니다. 감리회 이철 감독 회장은 설교에서 조지 오글 목사는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의 편에서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았고 약자를 돕는 것이 참 신앙이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추모식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와 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 안재웅 이사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고인의 뜻을 기렸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농어촌 목회자협의회가 최근 대전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1인당 매달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하자는 취지입니다. 농어촌 목회자협의회 김종화 목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과 농어촌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며 정책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가 오늘 제53대 대표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한국교회 부흥 발전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성령의 불길을 세계로를 주제로 드려진 오늘 취임 예배에서 정혁윤 53대 대표회장은 위드 코로나 시대지만 우리는 위드 지저스의 은혜로 지금 이 시대를 이겨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는 지난 1970년 고 신현균, 조용기 목사 등이 주도해 설립한 초교파 부흥사 연합단체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반드시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에 저희들이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미래가 되겠습니다. 새로 나온 책 시간입니다. 한반도에서 세계로 발신할 수 있는 고유한 평화의 주제를 찾는 한반도발 평화학이 나왔습니다. 또 북한의 아픈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윤상혁 교수의 따뜻한 삶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최중우 기자입니다. 서울대 김병로 교수가 평화 연구를 시작한 지 10년 만에 펴낸 책 한반도발 평화학은 한반도에서 세계로 발신할 수 있는 고유한 평화의 주제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세계인들과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갈등의 주제가 뭔가? 그것은 바로 남북 분단이라는 그런 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분단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세계인들과 같이 평화의 관점에서 공유할 수 있을까 하는 주제를 다룹니다. 저자는 이 평화의 주제를 분석하기 위해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북한에 살면서 북한의 아픈 사람들을 섬기며 선한 사역을 하고 있는 윤상혁 교수의 따뜻한 삶의 이야기. 현재 북한 어린이를 돕는 국제 NGO 대표이자 평양의학대학 교수인 저자는 지난 2007년 북한으로 건너가 북한의 장애 아동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설립하고 뇌성마비 소아들을 치료하며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같은 일들을 써내려간 윤상혁 교수의 사랑의 메시지가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10여 년 전에 나왔던 철학자 강용한 교수와 출판평론가 표종훈 씨의 대담집 철학이란 무엇입니까의 개정 증보판. 철학이란 무엇입니까에서 일부를 덜어내고 대담 한 편을 추가했습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인 두 사람은 추가한 대담편에서 철학 신학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강영한 교수는 철학 신학은 철학 안에 있는 종교 철학과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철학보다는 신학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두 사람의 질문과 답은 모든 철학은 결국 삶의 철학이라는 명제를 찾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자들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펴낸 기독교 윤리학 사전. 기독교 윤리학 관점에서 현대 교회가 직면한 다양한 신학적 주제들과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이해를 정리해 소개했습니다. 기독교 윤리학 사전은 특히 교단의 신학적 차이와 교파를 초월해 성경의 진리를 시금석으로 삼았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구 경북 시니어 선교회가 9회 정기총회를 갖고 대기총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조무재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대구 경북 시니어 선교회만 하더라도 4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배출했습니다. 저분들이 우리 시니어 선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울산 기독교 장로회 총연합회는 정기총회를 갖고 신임 회장으로 주담교회 강성수 장로를 선출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의 협력과 기도를 통해서 울산이 복음이 회복되는 새로운 그 힘을 발휘하는 장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01년에 시작된 송정중앙교회가 지난 2007년 기공한 현 예배당을 헌당하고 예배와 선교사랑 공동체 사역에 힘을 쏟기로 다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눈물과 기도로 눈물 어린 헌신으로 이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이렇게 모든 채무를 정리하고 하나님께 이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해 드립니다. 포천시 기독교연합회가 제33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회장으로 포천제일교회 권혁주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권혁주 신임 대표회장은 포천시 복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포천시를 복음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기독교연합회를 만드는 데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경기도 기독교총연합회 34대 대표회장으로 경기도 파주시 충만한 교회를 시무하는 임다윈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우리 31개 시군연합회 회장님들과 그 임원진들과 함께 우리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역량이 닿는 데까지 회복운동 일으키고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또 지원도 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총 대표회장 취임 감사 예배는 소강석 한교총 공동대표회장을 비롯한 교계 인사들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지역 국회의원들도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강원 산지, 경북 동해안은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6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